옛날에는 신혼초에는 오히려 정말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느냐고 당연히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나한테 그냥 딱 맞는 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 다 잘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단점, 뭐 장점 이런 걸 다 어우렀을 때 제가 제일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제일 감당할 만한 장점과 감당할 만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와 결혼을 해도 진짜 뭐 생길 수 있는 불만이나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그 원인은 틀리겠지만 그 느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돼요. 거기서 얼마나 또 어떤 서로 잘 맞는 그런 거를 잘 찾아 나가면서 행복을 찾고 감사하고 그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행불행이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 때문에 잘 유지되고 행복한 거라고 신혼 때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맞는 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지금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행복이 있을까요? 가장 큰 행복은 정말 우리 아들은 많이 커서 솔직히 좀 징그러워요. 저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아들하고는 대화하는 거 같이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딸들하고는 같이 막 누워서 뒹구는 거 막 내가 너무 이뻐서 막 깨물고 막 지네도 막 장난치고 막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아빠가 또 애들하고 막 놀아주는 그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그런 소소한 거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애들이 막 너무 잘 먹고 아빠랑 같이 잘 먹고 막 할 때 진짜 행복하고요. 지금 제일 힘든 건 촬영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정말 간만에 방 꽉 샜거든요. 몇 시부터 뭐였지? 그러니까 거의 새벽부터 화장하고 해서 셀프 촬영인데 그러고는 정말 숨도 못 자고 세트를 또 제 것만 몰아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부터 당연히 24시간 훨씬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끝난 거예요. 숨도 안 잤거든요. 와, 근데 나도 힘들지만 제가 애기들하고 같이 찍으니까 그 애들 보는데 너무 불쌍한 우리 은희진 생각나고 정민이라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막 저만 씬이 계속 있으니까 자기 없는 씬에 잠깐 졸다가 또 깨우면 막 새벽 3시에 반에 막 일어나서 막 대사해야 되지 일어나서 감정 잡고 울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보는 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막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촬영했으니까 그땐 춥더라고요. 제가 정말 추운 걸 못 견디거든요. 졸린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잘 참는데 추운 건 진짜 못 참. 지금 사실 이렇게 별로 추운지 않은데 이러고 있죠. 예, 네, 맞아요. 이 안에 핫팩도 있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로요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걸요. 야외 씬에는요 안 입은 것 같지만 옷을 7개 8개 입었어. 진짜 우리 코디가 놀랄 정도로 또요 또요 하죠. 핫팩을 붙이고 그런데 막 애들은 비만 없이 막 이런 걸 찍었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볼 때 남일 같지 않고 우리 애들 같으니까 나이 또래 같죠. 나이 또래도 우리 그 준수 주인공에는 우리 정민이랑 같아요. 근데 정민이보다 키가 많이 작아. 아역이라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거.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루 꼴딱 세면 그 다음날 쉬어도 쉬는 것 같아요. 여파가 있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애기들하고 같이 찍으니까 애들하고 찍어서 힘든 점도 있지만 너무 즐겁고 해피해요. 물론 행복하지만 오늘만큼은 유독 힘들어하는 시느라 씨. 극중 경찰들에게 쫓기는 상마를 따라가는 장면인데요.
본인도 힘들 텐데.